너 떨고 있니? 이렇게 하면 널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을 거 생각했어. 자, 바로 이분이죠. 떨고 있니의 주연공 우리 최민수 씨가 또 한 번 폭행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Today's topic, misunderstanding. 오토바이 부릉부릉, 기타 짱짱, 우리 최민수 씨 어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은 이미지를 살짝 보시면서요, 그거에 걸맞는 표현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싸움이네요. 패싸움인가요? 자, 이거를 띄워놓고요. 제가 단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Brawl. Brawl. 발음 좀 어렵고요.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Brawl. 자, Brawl. 싸움입니다. 싸움인데 강한 싸움이죠. 근데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진 건가요? 힌트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was it 또 다른, 그렇기 때문에 another brawl. 자, 지금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죠. 항상 문제를 찾고 있는 사람, 이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trouble. 어떻게 배합을 하면 될까요? 그는 항상 말썽을 바라는 걸까요? 그는 의문사니까 is he로 시작해야겠죠. 의문사니까 is he, 그는 항상 always 그냥 갖다 붙이고요. 무언가를 바라는 걸까요? 뭔가를 찾고 있는 걸까요? looking for, 뭔가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를 위해 무엇을 바라고 찾는 거죠? 그렇죠. 문제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아예 그냥 사고쟁이들이 그렇죠. 그냥 어깨만 스치면 어떻게든지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서 looking for trouble. 자, 지금 싹싹 빌고 있습니다. 이미지에서는 참 진심 어린 표정이죠. 눈물 글썽글썽. 자, 그 단어는 뭘까요? sincere. 지금 또 힌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배합을 해야 될까요? 힌트들 한번 배합해 보겠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he made, 했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뭘 했지? 어떤 걸 만들었지? 아주 진심 어린. 그래서 sincere, 진심 어린 사과서 sincere apology. He made a sincere apology. 자, 오해의 단어는 misunderstanding이죠.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표현할 때 많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오였어요. 오였던 것으로 보여요. 힌트 단어들 쭉 나갑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괜찮아요. 한번 배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입니다 하니까 it appears, it appears. 근데 모든 것이 everything, 그저 was just. 이 그저가 바로 was just예요. 모든 것이 그저 이거였어요. 그저 저거였어요. 그저 오해였어요. 그러니까 everything was just. 오해, a misunderstanding. 이렇게 풀로 배합이 되죠? 자, 이제 저와 함께 액센트 포인트를 보시면서 함께 스피치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Was it another brawl? Was it another brawl? Another. 또 다른. Another. 또 다른. Is he always looking for trouble? Is he always looking for trouble? Always looking. 항상 찾는다. 항상 바란다. Always looking. He made a sincere apology. He made a sincere apology. Sincere. Sincere. It appears everything was just a misunderstanding. It appears everything was just a misunderstanding. 그저, just. 그저, just. 자, 케빈과 함께 스피치를 이렇게 끌어보기도 하고 강하게 톤을 넣어보기도 하면서 저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조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 was it another wrong? Is he always looking for trouble? 이걸 섬세하게 한번 볼 텐데 살짝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was it another brawl?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진 걸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진 건 아닌가요? 아닌가요? 이때는 어떻게 변형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이 녀석들이 등장을 합니다. was에다가 wasn't it. wasn't. wasn't. 이 not을 활용을 하는 건데 was랑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wasn't it another brawl?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진 건 아닌가요? wasn't it. 자, wasn't it에다가 여러 가지 붙여볼게요. 괜찮은 건 아닌가요? wasn't it nice? 진심 어린 게 아니었나요? wasn't it sincere? 아름답지 않았나요? wasn't it beautiful? 이렇게 여러분들이 wasn't it? 이렇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좀 다른 식으로 말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Is he always looking for trouble? 그는 항상 말썽을 바라는 걸까요? 이것도 변할 수 있겠죠. 그는 항상 말썽을 바라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될까요? Isn't he? 그렇죠? 그는 귀엽지 않니? 어떻게 될까요? Isn't he cute? 그는 잘생기지 않았니? 그는 잘생겼니가 아니라 잘생기지 않았니? Isn't he handsome? 그거 참 좋지 않니? Isn't that nic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wasn't it? Isn't it? 잘 활용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Wasn't it? Isn't it? 자, 이번에는 fusion 들어갈게요. 붕. 자, 지금 위 아래 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말썽을 바라고 있었나요? 그쵸. Is를 없애고 was를 끌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was he always looking for trouble? 그럼 이것도 한번 퓨전해 볼까요? 그는 항상 또 다른 싸움을 바라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another brawl 이거를 갖다 배치를 하면 되죠. 뭐랑 교체하면 될까요? Is he always looking for? 그쵸, trouble을 없애면서 another brawl? 또 다른 말썽이 벌어진 걸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쵸, brawl을 없애고 이 바로 이 목적, 이제 위치 배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Was it another trouble?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보입니다. It appears. It appears. 이것이 여러분 바로 저희가 많은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퓨전 이렇게 되겠죠. It appears 뒤에 싹 다 없애고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It appears he made a sincere apology. 이렇게 작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가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He made 한 다음에 이 맨 네 번째 문장에 있었던 끝자락 바로 이 목적을 바로 위로 올려버립니다. He made a misunderstanding. 그가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제공자가 되는 거죠. He made a misunderstanding.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 목적과 동작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 방향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oday's topic misunderstanding 오해에 대해서 저희가 잘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단어 기억나시죠? brawl, trouble, apology, misunderstanding 그거 아셨나요? 이 네 가지가 다 목적이었네요. 싸움, brawl, trouble, 말썽, apology, 사과, misunderstanding, 오해 이 네 단어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I'll be seeing you.